이것만은 최고였다. 카운트다운 주시죠. 시나리오를 읽을 때 되게 평범한 그런 시인이었는데 그 시인을 정말 재밌게 만드는 그런 재주가 있더라고요. 6천 많이 남았네. 폭발했습니다. 그 정말 그냥 시나리오 읽을 때는 평범했는데 그거를 하정우 씨만의 그러니까 사실 아무것도 아닌 그런 시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시는 굉장히 그 웃음과 또 유머와 이런 아무튼 굉장히 풍요롭게 만드는 재주예요. 그거는 엄청난 장점이죠. 네, 답 못하고요. 하정우 씨 바로 가볼게요. 네, 그건 아마 형과 함께 자 15초 들어갑니다. 네, 그건 아마도 형과 함께해서 그렇게 시너지가 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블랙 코미디의 정수가 아니신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진지한 얼굴과 중지영의 보이스에서 나오는 정말 뜬금없는 유머를 들었을 때 아 그것이 여기까지입니다. 아 정말 두 분 한번 마주봐 주시겠어요? 완벽한 티키타카입니다. 아 이렇게 또 아주 짧은 15초인데 그 진심을 알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고 잘 보셨죠? 전혜진 씨, 배수지 씨 마주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15초 전혜진 씨는 배수지 씨에 대해서 10초 들어갑니다. 15초. 네, 나? 네, 벌써 봤어. 지금 제작기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우리가 생각하는 배수지의 모습과 지금 이 모습과 또 굉장히 극중인물 다른데 저게다 화산재까지 뒤집어 쓰면서 그 리허설에서도 여기까지입니다. 네. 리허설이 어떻게 되는지 너무 궁금한데요. 못 듣고요. 배수지 씨가 전혜진 선배에 대해서 15초 드립니다. 일단 카리스마가 너무 넘치시고 또 현장에서 조언도 많이 많이 해주시고 이렇게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다독여주시고 잘했으면 이렇게 가끔 손도 잡아주시고 정말 많은 힘이 됐습니다. 여기 대단합니다. 15초를 아주 알차게 여러분 케미 폭발 현장에서 직접 지금 만나보셨습니다. 대단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한 분이 약간 서운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 마동석 씨 오늘 동석하지 못하셨는데 우리 전혜진 씨가 마동석 씨와 함께하는 시인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마동석 씨 이것만은 최고다. 15초 단독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운트다운 주시죠. 뭐든 잘 먹을 것 같지만 밥 먹을 때 생각보다 굉장히 까다롭고요. 근데 정말 밥 먹는 거 같이 얘기하는 거 그냥 현장에 오는 그 순간 당신 때문에 굉장히 네. 그건 이제 언론 시사 전까지 한번 고민해서 그날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이병헌 씨가 다 채워왔다는 거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예. 그럼 혹시 배수지 씨라든지 전혜진 씨에 대해서는 별명? 일단 수지 씨 같은 경우는 별명이 뭐 배회장님이라고 부르거든요. 배회장님이요? 네. 그러니까 나이에 맞지 않게 밥도 잘 사고 술도 잘 사요. 근데 늘 저희가 타이밍을 놓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우리 회장님이라고 모셔야겠다. 그래서 이제 저희 모두가 다 이제 회장님이라고 부릅니다. 배회장님? 네. 전혜진 씨 같은 경우는? 혜진 누나는 뭐 슈퍼개미? 슈퍼? 슈퍼개미. 슈퍼개미요? 네. 열심히 일하시네. 아니요. 주식 투자에 아주 열심히 관심이 많으시고 네. 그래서 저희는 슈퍼개미라고 부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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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혜진 씨. 그래서 오늘 상한가 의상을 입고 오셨죠? 예. 그렇죠. 좋은 소식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곧 마그마가. 네, 네. 종목 소개 좀 부탁드려요. 네. 자, 죄송합니다.